태풍 링링이 북상하면서 바람도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강풍에 유리창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신문지나 테이프를 붙이는 것만으로는 방지 효과가 크지 않다고 합니다. 강풍 대비 요령을 박경석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젖은 신문지를 꼼꼼히 붙인 창문이 강풍에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실험해봤습니다. 초속 30m를 넘어가자 창문이 쉴 새 없이 흔들리더니 초속 38m 바람에 창틀 전체가 떨어져 나가 산산조각이 납니다. 신문지나 테이프만 붙여서는 창문 파손을 막는데 한계가 있는 겁니다. 노화된 실리콘이 떨어지면서 창문과 창틀 사이에 틈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때 바람이 불면 떨림이 발생해서 창문에 깨지게 됩니다. 중요한 건 창문보다 창틀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창틀에 우유값 등을 끼워 창문과의 틈새를 메우면 도움이 됩니다. 강풍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과 간판은 미리 점검하고 선박도 높은 파도에 대비해 튼튼히 결박해야 합니다. 미리 풍수의 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주택 온실은 52.5% 이상, 소상공인의 상가 공장은 34% 이상, 최대 92%까지 지원 보상받을 수 있으며 개인별 소득 수준 및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손 위험이 있을 때는 창문이나 유리문에서 되도록 떨어지고 피해가 났을 때는 곧바로 119나 가까운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됩니다. YTN 박경석입니다.